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직업, 닌자. 과거 일본에서부터 이어진 이 닌자의 인기는 현재 영화부터 게임까지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닌자의 인기를 최상으로 만들어준 만화가 등장했으니 그 이름은 바로 나루토. 웬 노랑머리 캐릭터 하나가 온갖 닌자 기술을 써서 적들을 물리친다는 전형적인 내용의 소년 만화인데, 전 세계에 350만 권의 만화책을 팔아치운 엄청난 대작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한창 인기 있을 땐 학교에서 전부 이러고 있을 정도였다고. 그런데 그런 만화 속 주인공 캐릭터의 모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데? 지금 당장 만나보려 하니 표창 챙기고 딱 집중!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너희들의 장래 희망은 닌자로 바뀌게 될 거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과거 닌자가 뭘 했던 사람들이었는지 배경 지식부터 잠깐 알아보자. 1100년 일본 가마쿠라 시대. 이때 활동한 첩보원과 첩보 조직들을 시노비 또는 닌자라고 불렀다. 이들은 첩보 기술과 암살 기술이 혼합된 인술이라는 걸 훈련했는데, 실제로 적국의 성에 몰래 쳐들어가 왕을 암살하는 특수요원들이었다. 특수요원인 만큼 특이한 기술들을 이용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그중 소금쟁이처럼 물에 떠서 도망가는 건 닌자들의 전매 특허였다고. 그 당시 일본 평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닌자가 진짜 요술을 사용한다고 믿었다 한다. 그런데 이런 닌자 인술의 전통을 이어온 현실판 나루토가 정말로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부진칸의 그랜드마스터 하츠미 마사아키. 과거 1960년도 그가 27세이던 당시 처음 닌자를 접하고 그 매력에 빠져 10년 가까이 닌자만 연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닌자와 여러 일본 무술을 섞어 그걸 바탕으로 1970년 부진칸이라는 단체를 설립. 그 후 닌자 인술의 명맥을 이어온 닌자계의 대부로 불리고 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이 양반 한창 때는 전 세계를 누비며 사람들한테 닌자 세계를 전파한 걸로 유명하단다. 그런 그의 행보로 서구권에서도 닌자 매니아들이 많이 늘어났고 온갖 파생 상품들이 생겨났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 거북이랑 이 노랑머리가 아닐까? 아무튼 오랜 시간 쭉 닌자를 전파해온 하츠미 마사아키는 현재 89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진칸에서 닌자 수련생들을 가르칠 만큼의 짱짱한 신체와 노련미를 보여준단다. 하지만 여기 부진칸에서 배우는 닌자 기술들은 옛날 가마쿠라 시대에 사용했던 실전 기술과는 달리 마음가짐과 정신 수련을 강조하는 데다가 온갖 무술들이 섞이는 바람에 실전성이 떨어지는 현대식 사짜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데, 방향이야 어찌됐든 세계에 닌자를 알린 대단한 사람인 건 인정해야 하는 부분 아니냐? 그렇다면 이번엔 리얼 닌자들은 현실에서 어떤 훈련을 했는지 그 비밀들을 파헤쳐보겠다. 우선 닌자가 되려면 날쌘 움직임을 위해 호리호리한 체형 유지가 필수. 이를 위해 매일 콩두부나 곡식 같은 저지방 음식들만 먹어야 했고, 야간 업무가 많은 닌자 특성상 밤에 더 잘 보기 위해 비타민 A가 풍부한 야채들만 챙겨 먹었다는 소문이 있다. 이런 풀떼기만 먹고 살았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배가 고팠을 텐데, 현실의 닌자들은 정말 암살 기계가 될 때까지 풀떼기만 먹고 죽어라 실전 무술을 연마해야 했다. 그중 실전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는 세 가지 무기들을 정말 이악 물고 훈련했는데, 그 무기들은 바로 와키자시, 표창, 그리고 카마라고 한다. 과거 일본의 닌자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자마자 이놈들부터 먼저 배웠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무기였다. 그중 첫 번째 닌자 무기인 와키자시, 일본 도중 하나라는 이 녀석은 나의 길이가 고작 40에서 50cm 밖에 되지 않아 긴 일본도에 비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1대1 싸움에선 많이 불리했지만 현대의 권총처럼 휴대성이 편리해
조용히 적을 처리해야 하는 닌자들에겐 필수 아이템 중 하나였다. 거기다 과거 에도 시대 당시에는 건물 내부로 출입할 땐 긴 일본도는 문 밖에 두고 들어가야 했지만 이 와키자시만큼은 내부에서도 착용이 허용됐다고. 그러니 닌자 필수템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는 그런 무기였던 거다. 자, 그리고 다음 무기인 표창 수리검. 다들 이런 딱지 들고 표창처럼 휘날려 본 적 한 번쯤 있었을 텐데 사실 이 별 모양 수리검은 현실에선 많이 쓰이지 않은 무기였단다. 만화에서나 그렇게 던져댔지 알고 보면 실용성이 없었다는 거. 실제론 이렇게 송곳처럼 생긴 작대기 형태의 치명 수리검이 더 많이 쓰였다는데 그마저도 수리검 자체의 살상력은 떨어져서 끝에 독을 발라서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도 치명 수리검 투척법 하나만 마스터해놓으면 젓가락이나 비녀 같은 걸로도 암살술을 펼칠 수 있었단다. 추가로 표창과 한쌍인 이 녀석 쿠나이. 만화 나루토에선 닌자들이 심심하면 던져대던 무기인데 이 녀석의 정체는 사실 과거 목수들이 쓰던 공구였다. 길에서 몸수색을 당하더라도 작업용 공구예요 라며 발뺌할 구실을 만들 수 있어서 요긴하게 쓰였다는 이 쿠나이. 무작정 막 던지는 용도는 아니었고 정말 주머니 속 비밀무기, 즉 암기로 활용되곤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이 사람들 무기로 안 쓴 게 없을 것 같은데 다음 무기는 진짜 무기가 맞나 싶게 생겨먹었다. 닌자의 마지막 대표 무기 바로 카마 되시겠다. 무슨 농기구처럼 생겨먹은 바람에 그동안 전혀 인기가 없는 무기였지만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속 한 캐릭터가 카마를 양손으로 흔들어 제끼는 바람에 이름 하나만큼은 꽤나 유명해졌다고. 그런데 쿠나이가 공구였듯 사실 이 카마도 일본의 전통 농기구란 사실. 일본 전역 어디서든 구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접근성을 가진 녀석이지만 이 녀석을 무기로 삼고 온종일 훈련하면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할 만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자랑한단다. 특히 카마의 위쪽에 무게추를 달면 후사리 가마라는 무기로 진화하는데 이걸로 웬만한 칼쟁이들은 다 제압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평범한 농기구가 닌자 필수품이 된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현실판 나루토라고 불린 하츠미 마사아키는 사실 다른 닌자 학파들에게 정통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방식이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에게 닌자라는 이름을 널리 알렸다란 사실은 다른 학파들도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 정통 따져서 뭐 할 거냐고. 나 산타 역시 마사하키처럼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며 그러면 오늘도 전하 깨난 닌자를 바싹하게 깨부순. 마 고래가 마사니 산타잖아이까.